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가 신통변화 아닌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소리 듣고 배고픔은 배고픈 거 느끼고 배부르면 배부른 거 느끼고 추우면 추운 거 알고 더우면 더운 거 알고 시간 다 되면 집에 돌아갈 줄 알고 정확하게 돌아간다. 어째 길도 안 잃어버리고 다 가. 법당 찾아오는 건 또 참 신기하죠. 어째 여기 법당까지 찾아오는 거. 이게 신통 변화 아니고 뭡니까? 석굴암 부처님요 그렇게 잘났어도 신통 변화 없습니다. 신통 변화 없어요.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몰라. 더 이상은. 더 이상은 화도 낼 줄 몰라. 화내는 거 그거 좋은 거요. 화낼 줄 아는 능력이 좋다 이 말이에요. 화가 좋다는 게 아니고 화낼 줄 아는, 화낼 일이 있는데 화낼 줄 아는 그 능력은 아주 기가 막힌 신통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신통 변화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찾죠. 엉뚱한 데서 신통 변화를 찾고 엉뚱한 데서 이상한 힘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준 적도 없으면서 달라고 매달리고 끊임없이 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되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주는데 갑을 해서 줘요. 틀림없습니다. 그 깊은 이야기는 안 해도 화음반이니까 다 그 이치 아시겠죠? 갑을 해서 줍니다. 되게 달라고 하면 줘요. 주긴 주는데 갑을 해서 주는데 그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런데 이 정말 우주의 원리가 오직하겠느냐 이거예요. 우주의 원리가. 실변어 법계하여 두루두루 다 법계 두루해서 조복 중생해로다. 중생의 바다를 조복한다. 조복하고 가르치고 교화하고 제도한다. 그런 이치로서 그 이치의 눈을 뜸으로 해서 그렇게 조복되고 교화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에 대한 이해가 열 개속인데 처음에는 무광명, 광명 없는 세상. 유찰 무광명하염. 광명이 빛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 그래서 흑암 다 공포라 캄캄해서 공포스러워 어두워. 예를 들어서 해가 뜰 때가 됐는데 해가 도대체 안 뜨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두렵기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철이 들 때는 사람도 철이 들 때는 철이 들어야 되고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지혜가 날 때는 지혜가 나야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촉여 도금하여 고통의 감촉이 마치 칼로 베는 것과 같아. 고통의 감촉. 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광명이 없으면 그렇다고 했으니까 지혜는 곧 광명이에요. 기원자자 산독이로다. 그 사실을 보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산독 아주 독침을 맞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광명입니다. 광명의 의미는 지혜요. 또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존재의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의 이치로 연기로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등등의 가르침이 곧 광명입니다. 유광명이라 호규 세계는 제 청광하고 여러 가지 하늘 광명이 있고 호규는 궁전광하며 혹 어떤 세계는 궁전의 광명이 있고 일월 광명 혹은 일월 광명도 있다. 뭐 해도 달도 다 광명이 있죠. 찰망난사이로다 세계 그물 같은 세계들이 참 불가사의하더라. 유찰 좌우 광명이요 어떤 세계는 스스로 광명이 있고 혹수방 정광하고
혹은 나무가 청경한 광명을 놓기도 해. 나무가 빛을 내기도 해. 이런 것들도 우리의 그 어떤 일상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정유 고뇌하니 광명이 있음으로 해서 일찍이 고뇌가 없어. 중생 복력고로다. 중생이 복력이 있어서 그렇다. 부처님을 양족정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지혜와 복덕이죠. 여기 보십시오. 지혜가 나오니까 바로 복덕이 나오잖아요. 중생 복력고로다. 중생이 복력이 있으니까 역시 이제 광명을 받을 수 있다. 복력도 그 우리 불교에는 늘 강조하는 것이 그 청복을 강조하죠. 청복. 비록 뭐 크게 잘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여기 와서 환경 턱 펴놓고 환경 공부하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걸 청복이라 그래. 말을 청자고. 그런데 이런 그 성인의 가르침이라든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존재의 실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모든 인연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돈, 재산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 자매도 정말 뭐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심지어 뭐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크게 망신을 당하기도 온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세상 이치를 그렇게 캄캄하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탁복이라 그런다. 탁복. 허리를 탁자. 허리를 탁자 탁복이라 그래요. 그 탁복과 청복을 불교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눕니다. 그 세상 이치 아무것도 그런 이치 모르고 어쩌다가 아상바상 보니까 돈은 좀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놓으니까 뭐 형제 자매도 몰라보고 부모 처자식도 몰라보고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형제끼리도 소송하고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수히 보지 않습니까? 무수히 보지 않습니까? 그거 다 경전이야. 나는 그런 경전 가장 충격적인 경전 읽을수록 가슴 아픈 경전 그런 경전 읽으면 가슴이 아파. 환경 읽으면 가슴이 시원한데 그런 세상 경전은 왜 그래 가슴이 아픈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재판 걸어가지고 신문에 매일매일 나사코 그 뭐 순전히 돈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 것을 탁복이라 그래요. 탁복. 없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럴 바에는 돈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조금 그저 살만치 살고 무슨 선에 와서 환경 공부나 하는 것이 백배 나은 복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지 모르겠다 참. 호규산 광명하고 어떤 데는 산에서 광명이 있고 혹 어떤 데는 많이 보석에서 광명을 바라고 혹이 등광조하니 혹은 등불로서 광명을 비치니 실 중생 업력이로다. 다 중생의 업력이로다. 이 불교의 가르침에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죠. 관세음보살만 배운 사람은 관세음보살만 부른다. 그 다음에 또 지장보살만 배운 사람은 지장보살만 부르고 산신각이 좋다. 어디서 그렇게 듣건 또 20년, 30년 절에 다닌도 산신각만 찾아다니는 이가 있다. 참 신기하죠. 또 저 밑에 이제 비로전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광명을 여기다 다 소개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그 광명의 차별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는 것 마치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는 것 마치 보이는 거라. 중생 음력, 실 중생 음력이로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중생의 음력 때문에 그렇다. 불교도 보면 죽으나 사나 암경, 소승경전만 가지고 평생 이게 진짜 불설이다, 이게 진짜 불설이다, 그 나머지는 전부 뭐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법화경, 화엄경 이것만 진짜 좋은 가르침이다. 보살 대승 불교 최상의 가르침, 명품 불교다. 입에 침 마르도록 늘 그렇게 하죠. 여기에 이제 소개된 광명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호교 불광명하여 호교 뜬다는 부처님 광명이 있어서 보살 만기 중이라 보살이 가득해 여기 법당에 보살들이 가득하듯이 만기 중하며 유시 연화강으로 호교 연꽃광명 연꽃광명이 있어가지고서 염색 심음으로다 아주 불꽃처럼 빛나는 그 모습이 매우 장엄하고 아름답더라. 유철 화광조하고 혹 어떤 세계는 꽃이 광명을 바라고 혹 어떤 데는 향수가 광명을 바래. 향수, 향수해. 예. 향수가 광명을 바라며 도향, 소향이 좋아하니 바르는 향과 태우는 향과 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향기로운 거예요. 꽃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고 개유 정원력이로다 그랬어요. 모두가 청정한 원력을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이 전부 그 사람의 안목과 지혜와 용심, 마음 쓰는 데 따라서 이러한 광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환경 가르침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상생활, 가정에 돌아가든지 무슨 사업장에 돌아가든지 가서 광명을 바라도록 하고 또 이왕이면은 이렇게 도향, 소향, 향수향, 뭐 연꽃향, 꽃향 이런 그 원력에 의한 그런 좋은 향을 바라도록 그게 아, 곧 나의 용심이구나. 아름다운 말 한마디 뭐 미묘한 향이로다 그런 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교는 바로 뭐 은유고 직유고 뭐 그런 것을 그냥 그 마음대로 막 쓰기 때문에 이게 법인가 비유인가 그런 분별 없이 마음대로 그냥 구사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이제 논리에는 약간 이제 안 맞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유이 운 광조하고 어떤 세계는 구름이 광명을 바라고 요즘 그 공기가 좋아서요 아침에 해 뜰 무렵에 해가 저 멀리 이제 밝아 올라오면 범사 같은 경우는 정동향이 돼가지고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렇게 달라요. 100년 3만 6천 일 한 번도 같은 아침이 없어. 한 번도 같은 노을이 없었다. 아침에 해 뜰 때나 해가 질 때나 늘 그렇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변화, 그 아름다운 화장장음 세계의 변화를 우리가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그 과제죠, 또. 운광조하고 많이방 광조하며 여기는 이제 많이 그 소라 많이 보석 소라에서 광명을 바란다. 광명을 비친다. 불실력 광조하여 부처님의 실력으로 광명을 비춰서 능선 여리성이로다. 능이 여리성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누구나 기분 좋은 소리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좋은 소리를 선설한다. 설한다 이런 말입니다. 혹이 보광조하고 혹은 보배로서 광명을 비치고 혹은 금강염조하고 다이아몬드 불꽃 같은 그런 그 빛을 바라고 정음이 능 원진하니 청정한 소리가 능이 멀리 진동하니 아름다운 소리가 늘 멀리까지 진동하니 소지 무중고로다 이르는 곳마다 아무런 고통이 없더라. 제가 요즘 환경 스님들에게 강의하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강의하고 또 이제 곁들여서 환경을 이제 강설 책을 쓰고 또 거기다가 사경집까지 이렇게 내가지고 세상을 전부 화엄의 세계로 물들게 하려고 아주 그
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정음이 능원진, 청정한 소리, 화음, 화음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멀리까지 진동하도록 하니, 이 화음경의 가르침을 접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다 사라진다. 무중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 없어져 버린다. 딱 들어맞는 구절입니다. 혹이 만유광이요, 혹은 만유의 광명이요, 혹은 엄구광. 엄구는 장엄한 도구, 장구들. 장엄구에서 광명을 놓는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게 낱낱이 그 나름대로 다 자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도구나 옷이나 뭐 소지품이나 가정용품이나 낱낱이 그 가치를 다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고는 첩첩이 쌓아둔다 또.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부처야말로 얼마나 그 광명을 제대로 발휘하겠습니까? 모두 각자의 광명을 놓고 있어요. 각자의 광명을 놓고 있어요. 그 조금 이제 속이 뒤틀리면 컴컴한 광명, 시커먼 광명을 놓기도 한다 또. 시커먼 광명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들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캄캄한 광명 많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옆에 사람인데 그냥 먹물을 끼얹기도 하고 오물을 끼얹기도 하고 그 표정 하나 말 하나에 그래요. 신구의 사목으로서 별별 광명을 우리가 다 놓고 삽니다. 이제 이제 환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알면은 더 이상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 아는 그 순간 고쳐져. 야 신기하지. 예, 아는 그 순간. 그 또 깜빡 잊어버리고 또 또 헤매다가는 또 금방 깨닫고는 또 고쳐지고. 참 여러 번 반복하지요 그걸. 부처님 법문 들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엄구광 장엄구 가운데서 광명을 놓는다. 낱낱 사물에서 광명 놓고 낱낱이 가치가 있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혹 도량 광명으로 혹 도량에서 비치는 광명으로서 조요 중해중이로다. 이런 데는 비록 뭐 제대로 갖춘 절도 아니고 그냥 세멘트 건물에 그저 교실 하나 법당 하나 이렇게 마련한 곳이지만은 이와 같은 화엄경을 대승경전 화엄경을 스님들이 120여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전국에서 와서 화엄경 공부하지요. 또 우리 부처님들 오늘 한 150명, 250명쯤 모이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와서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을 공부하지요. 도량광명 아닙니까 이게? 혹 도량광명으로 조요 중해중이로다? 중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치고 화엄경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화장세계에 사니까 화장세계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방대광명하시니 거기는 뭔 내용이 있는지 그저 별을 세 개나 쳐놨어요. 불방대광명하시니 화불이 만기중이라 부처님이 대광명을 놓으시니 변화한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득하더라. 어느새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으로 변했네. 화불 만기중이라 변화한 부처님, 화신 부처님이, 화신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득하더라. 기광 보조촉하야 그 부처님이 놓는 광명이 널리 널리 비춰서 법계의 실 주변이로다 법계에 모두 모두 가득 차더라. 화엄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광명으로 우리는 이 화엄경 공부한 동안 세상 만사 또 집안에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환경의 어떤 그 바다 속에 빠져서 마음껏 유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악도의 악성이라 그 반대로 악도에는 또 악한 소리가 들려. 유찰심 가야하여 어떤 세계는 아주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워. 그래서 호규
대고성이라 아주 그 저기 저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고통 고통에서 그냥 그 못 견디고 아주 부르짖는 그런 소리. 요즘 그 유럽 난민 유럽 뭐 선진국 좋은 나라 천만에 와서 난민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난민들 무슨 어디 난민들 몰려 들어가지고 크 아우성 치고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문 탁탁 다 걸어 잠그고 길거리엔 사람 하나 없고 뭔 좋은 나라야. 그야말로 호규 대고성이야. 아주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그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가 그런 세상은 없어야 되는데 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1년에도 수만 명씩 죽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휴 생각만 해도 처참하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쉴 줄 몰라요. 그 사람들 뭐 휴전협정 그저 뒤집기가 그저 뭐 신발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휴전협정은. 조그마다 협정하고 누가 한쪽에 또 테러를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보복해가지고 보복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이야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 죄 없는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인들 잘못으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계들 아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난민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어디 지구상에 어디 한두 곳입니까? 이게 이제 광명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광명이 없는, 지혜가 없는 나라. 기성이 그 산초야 그 소리가 지극히 산초 아주 맵고 고초가 심하다 이거죠. 문자 생포 연포로다 듣는 사람 그 소리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들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렵고 실증을 내고 아주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 축생도와 그리고 염라체는 지옥과 축생과 염라대왕이 있는 그런 그 지옥이죠. 그런 곳은 시 타각세계라 탁하고 악한 세계들이야. 항출 우고성이로다 항상 근심하는 소리 고통받는 소리 우고성이 항상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 타는 배 200명씩 타고 오다가 그대로 바다에 그저 수몰 당하고 아이고 그런 처참한 일들. 그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각자 인연이고 각자 업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태어나려면 그만한 그런 인연을 지어야 거기 태어난 거예요. 참으로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치를 따지면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인연 지어야 되고 좋은 업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큰 교훈이에요. 그러면 한국에도 뭐 썩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만한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참 좋은 인연을 많이 지었어요. 좋은 인연을 많이 짓고 그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도의 천성이라 하늘에는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호규 국토 중에는 호흡 어떤 국토 중에는 상출 가 악음이라 나금이 아니고 악음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가 악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을 가짜예요. 좋은 음악 소리가 들려 항상 나오고 있어요. 열이 순기교하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잘 따라라는 뜻입니다. 열이 순 기교. 기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화엄경의 가르침을 따르니 사유 정업되기로다. 이것은 정업 청정한 업을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화엄경 공부 시간에 빠지면
빨릴 수가 없지. 예. 사유 정업덕이로다. 청정한 업에, 업을 말미암아서 얻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환경 공부에 재미 붙인 사람들은요,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왜 매일매일 안 하고 그렇게 한 달에 두 번만 했냐고. 아예 아우성이라. 하위가 보통 하위가 아니에요. 호규 국토 중에는 항문 제석음하며 어떤 나라에서는 제석천의 소리가 항상 들리고 홍문 범천음과 범천, 범천의 소리와 세주음 일체 세상 주인의 음을 혹은 듣게 되더라. 호규 찰토 제찰토는 혹 어떤 세계 국토는 운중의 출 묘성이라 구름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보혜와 마니수와 보배 바다와 그리고 마니로 된 나무와 그리고 아금이 변만이로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두루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천도의 천성이라. 하늘 세상에는 이렇게 이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린다. 이게 이제 꼭 뭐 다른 어떤 특정한 하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두가 뭐라고 전부 각자 인연을 말미암아 청정한 업을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다. 딱 그렇게 경문에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세상을 이렇게 저 착하게 또 순리대로 자기 분에 맞게 그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면은 그것이 곧 씨앗이 돼가지고 그 사람 사는 그 평생의 삶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인연의 이치고 인과의 관계고 연기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현상은 전부 연기의 이치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불부살의 묘성이라 이건 이제 천성보다도 더 이제 차원이 높은 재불 원광 내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광명 안에 화성 무유진하니 변화의 소리가 담이 없으니 그 보살 묘미 그리고 보살의 아름다운 소리가 주문 시방차리로다.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들린다. 불보살 성인의 소리가 그렇게 두루두루 들린다 이 말입니다. 성인의 소리. 하늘의 소리보다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불가사의 국토에 보전 법륜성과 널리 법륜 굴리는 소리와 무수한 국토에 법륜 굴리는 소리와 원해 소출성과 원, 서원, 원력, 좋은 원력. 이것이 원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높고 세상을 오래 살았더라 하더라도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방 앞에 큰 소나무 한 8,9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저렇게 큰데도 자라는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봄에요 10cm, 20cm씩 자랍니다. 꼭 새순이 한 10cm 이상 10cm에서 20cm까지 자라 있어요. 그리고 굵기도 항상 더 굵어져. 늘 굵어져. 800년, 900년 된 나무도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것은 원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기대감이 없고 꿈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그게 뭐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살아있는 것은 그 꿈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꾸 성장합니다. 자꾸 성장해야 다음 생에까지 그 원력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생에까지. 그 원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죠. 원의 소출성과 원의 바다에서 나오는 소리와 수행 묘음성이로다. 수행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성들이더라. 삼세일체 부처님이 출생 제세계 하시니 모든 세계에서 다 출생하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 모든 부처님은 모든 세계에서 다 출생하게 돼 있어. 명호 개 구족하고 그 이름
명호가 뭐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구,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은 전부 그런 열 가지 이름을 다 구족하고 있어. 명호가 개 구족하고, 음성 무유진, 이러다. 그 음성 다함이 없더라. 그래,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문수보현을 불러도 좋고, 부처님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연불 소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불자, 걸핏하면 꿈속에서도, 뭐, 잠꼬대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부르죠. 참, 관세음보살. 어떤 특정인으로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계신다면은,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천하의 위대한 성인이시니까, 자신은 이미 없어. 모든 중생이야. 자신이, 관세음보살 자신이 이미 여러 사람이야. 그리고 이미 모든 중생이라.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도, 견뎌내지. 예, 예.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는 것도 자기가 자기 본성을 부르는 것이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도 자기의 본성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명호 개 구족하여 음성이 다함이 없더라. 호규 찰중 문 일체 불력음하니 일체 부처님 힘의 불력의 소리를 들으니 모든 세계에서 지도 그 무량이여 여시 법 개연 이르다 이와 같은 법을 다 연설하는도다. 여기 지도는 지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등각묘가 이런 그 보살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매 지위마다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뭐 이니 예지 십선 팔정도 이게 다 포함돼요. 특히 화엄경에서는 매지마다 십지, 십도, 십바라밀이 다 해당이 되죠. 주바라밀이 보시라면 나머지 아홉 바라밀은 조바라밀이 되고 또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이 주바라밀이 된다면 나머지 아홉 바라밀은 전부 조바라밀, 돕는 바라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위와 바라밀이 한량 없다. 이와 같은 법이 법을 계속 연설한다. 화엄경 끊임없이 그 얘기 아닙니까? 연설이로다. 보현서원력으로 억찰 연묘만이 보현보살의 서원의 힘으로 보현보살 하면 서원이죠. 문수보살 하면 지혜고 우리가 늘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수보살도 서원이 있고 보현보살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징을 나눌 때는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서원이다 그래요. 보현보살의 서원력으로 음성, 법문의 소리를 연설하는 것은 이건 순전히 보현보살의 서원의 힘에 해당됩니다. 보현보살의 서원의 힘이에요.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보현보살의 서원의 힘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이렇게 인연이 됐을 때 좀 더 깊이 공부하고 뭔가 거기서 법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내용, 더 깊은 이치, 더 아주 빛나는 이치를 내가 거기서 깨달아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파고든다면, 천착을 한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보현보살의 서원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음약 내진하야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소리와 같아서 우리 소리와 같아서 주겁 영무진이로다. 겁을 머문 세월에 머문다 이 말인데 길고 긴 세월 속에 머물면서 그렇게 하기를 또한 다함이 없이 한다. 그런 말입니다. 불어 청정국의 부처님은 청정한 국토에서 시현 자제음 하시니 자제한 소리를 자유자재한 소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시방법계 중에 일체 무불문이다. 시방법계 가운데서 일체 들리지 아니한 곳이 없더라. 어디서든지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귀를 기울이면 개성변시 광장설이다. 시냇물 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차 굴러가는 소리, 시장에서 흥정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이것이 전부
기가 막힌 부처님의 광장 설법으로 들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화장장엄 세계, 아주 길고 긴 화장장엄 세계, 뭐 20층으로 올라가고 몇 층으로 올라가고 아주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내렸습니다. 저 앞에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만 층을 그냥 오르내리면서 화장장엄 세계를 구경했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으로 아름다운 시영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화장장엄 세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